그 영국에 안 있어봐서 잘 모르지만 이 북런던 더비가 주는 중압감이나 무게감이 정확히 어느 정도일까? 엄청나죠. 일단은 북런던 더비를 한다 하면은 일단은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또 아스날 팬으로서 아스날 구장 많이 가봤죠. 네. 일단은 북런던 더비다 하면은 네. 한 3, 4시간 정도 말탄 경찰들이 깔려요. 아 홀리건들 때문에. 아 뭐 그거는 프리미어리그 관계면 원래 다 있긴 한데 일단 말탄 경찰들이 쫙 깔리고 이 사람들이 말 타고 이렇게 딱 돌아다니면서 봐 어떤 새끼가 여기서 먼저 싸움을 스타트할 건지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말이 가끔 가다가 반응을 해요. 이러면서 딱 반응을 하면 저 새끼다. 상태 안 좋은 애. 말이랑 눈 안 맞춰줘야 되는 거야. 아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날벼락이 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페리시치 전방 십자인대로 파열로 시즌 아웃. 포스트글루한테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안겨주는 부상인 것 같습니다. 야, 이러면은 이제 다가오는 북런던 더비가 있잖아요 김코치님. 그럼 이제 크로스 공무원이 다쳤습니다. 그럼 이 공무원 여러분들 이제 출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심각해지죠. 진짜 심각해. 왜냐하면 히찰리송이 최근에 골을 넣으면서 살아났던 게 다 이분 덕분이잖아요. 이 크로스 공무원 페리시치. 근데 히찰리송한테는 상당히 슬픈 부분이죠 이거는. 아니, 근데 이제 못 넣는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현재 네. 토트넘이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전반전에는 항상 발바리들을 넣어. 그렇죠. 아니면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에 기용하면 손흥민을 기용하고 손흥민을 톱에 기용할 때 왼쪽에 솔로몬 발바리를 넣는다든가 네. 아니면 뭐 거기다 이제 히샬이 좀 부활을 했으니 히샬을 왼쪽 윙에 넣는다든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러다가 15분 20분 남겨놓고 크로스 네. 공무원 특허가지고 0점 조절한 다음에 클리치 딱 맞으면 그 딱 크로스 올리면 골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한 골이 들어가죠. 이 순간 이 페리시치가 나갔다. 토트넘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어둡죠. 솔직히 진짜 지도자 입장으로서 보면은 진짜 중요한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더 중요한 선수일 수도 있어요. 그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솔로몬보다 많은 시간을 안 뛰긴 하지만 진짜 팀을 운영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선수의 이 존재감이 조금 덜 뛰지만 솔로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 선수의 롤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야, 근데 이 시점에 토트넘은 정말 다행인 것 중 하나는 바로 존슨을 사놨다는 거. 아 존슨이 얘처럼 크로스 못 올려주잖아. 아, 근데 존슨이 우측 윙 가면 이렇게 크로스 올리더라고. 경기 봤잖아. 존슨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탁 친 다음에 그냥 톡톡 찍어놓는 거. 이 아저씨가 보여주는 부드러움이나 달라요. 이 아저씨가 그 보여주는 그 왼발 크로스는 그냥 클래스가 달라요. 그 누구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건 것 같아. 토트넘에 보면 베테랑 선수가 많이 없거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타팅 11을 보면 로메로를 베테랑으로 보긴 되게 어렵고 다 어리죠. 그리고 뭐 포로도 베테랑이 아니고 네. 비스마는 그냥 아직 애고 그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손흥민 정도만 어떻게 보면 현재 이 팀의 베테랑이라고 난 보여지거든. 메디슨 네. 정도까지 네. 그 외에는 베테랑이 없어. 벤데비스가 교체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선수들이 들어와야지만 베테랑이 들어오는데 경기들을 보면 알지만 그 끝나기 한 15분 20분 남겨놓고는 네. 사실 전술 싸움도 전술 싸움이고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베테랑의 그 품격으로 사실상 경기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렇죠. 사항들이 많잖아.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경기 조율 운영 이런 근데, 능력에서 그치. 근데 이 부분에서 이 페리시치가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아스날 경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토트넘이 이길 확률이 있다 생각해요. 아스날이 잘하는 팀인 건 맞지만 지금 오늘 손흥민 선수가 또 인터뷰를 하나 했거든요. 어떤 인터뷰였죠? 우리를 만나는 거는 상당히 너네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토트넘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페리시치가 빠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나오는 선수들 하나하나가 다 지금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아마 북런던 더비까지 이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난 또 여기서 정말 재밌었던 것 중 하나가 토트넘이랑 아스날의 승점이 동점이란 말이야. 맨시티만 이제 15점으로 가 있고 토트넘 13점, 리버풀 13점, 아스날 13점, 브라이튼 12점.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이랑 아스날이 이제 경기를 붙게 되는데 네. 이 경기를 붙게 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재밌었던 그림이 있죠. 버버리 패션위크를 갔는데 손흥민 선수 옆에 부카요 사카가 딱 있는 거야. 버버리 매장에 둘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뭔가 부카요 사카는 약간 손흥민을 보면서 어쨌든 본인 시대에도 손흥민 같은 선수를 보면서 자랐잖아. 그러니까 약간 부카요 사카는 말은 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 얘기는 했지. 얘기는 했겠지. 그러니까 간단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뭔가 부카요 사카는 약간 흥민이 형. 형. 친하게 이렇게. 형 우리 그냥 북런던 더비 있지만 형 우리 같이 버버리 지금 이거 하고 있고 형 우리 좀 친하게 지내고 연락 좀 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약간 소니가 각 잡고 있어요. 북런던 더비 전에 아스날이랑은 눈도 안 마주치는 거야. 또 주장이니까 팬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에 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하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 애제를 앉혀놨어. 크리스탈 팔레스. 아, 그 쇼맨십도 온 7번인가? 애제를 네. 딱 앉혀놔가지고 애제랑 손흥민이랑은 둘이 막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오. 좀 확 이거 삐까빡까 화기애애하게 나왔다. 약간 사카랑 손흥민은 뭔가 이렇게 경쟁하는다는 느낌을 아. 굉장히 많이 줬던 그림이 많이 나왔지. 어쨌든 리그 이번 주에 만나게 되고 또 2위 싸움을 해야 되는 북런던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치.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낼 순 없죠. 전쟁이죠 솔직히. 저는 그 영국에 안 있어봐서 잘 모르지만 이 북런던 더비가 주는 이 중압감이나 무게감이 정확히 어느 정도일까? 엄청나죠. 일단은 북런던 더비를 한다 하면은 일단은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아... 일단 여러분들 제가 또 아스날 팬으로서 아스날 구장 많이 가봤잖아요. 네. 일단은 북런던 더비다 하면은 네. 한 다 3, 4시간부터 네. 말탄 경찰들이 깔려요. 아 홀리건들 때문에. 아, 뭐 그거는 프리미어리그 관계면 원래 다 있긴 한데 네. 일단 말탄 경찰들이 쫙 깔립니다. 쫙 깔리고 이 사람들이 말 타고 이렇게 딱 돌아다니면서 봐 어떤 새끼가 여기서 먼저 싸움을 스타트할 건지 아,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말이 가끔 가다가 반응을 해요. 이러면서 딱 반응을 하면 저 새끼다. 상태 안 좋으네. 말이랑 눈 안 마주쳐야 되는 거야. 이 북런던 더비를 가면 네. 말이랑 눈을 마주치지 말아라. 이게 일단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찐팬들은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찐팬들은 길거리로 횡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이 찐팬들은 원래 경기장을 보면 네. 이게 관중이 네가 딱 경기장에 가잖아. 네. 막 일반석 꽉 차 있어. 근데 어떤 쪽 보면은 야 저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석이 꼭 있어 팀마다. 네. 그럼 거기는 이제 훌리건들이 마지막에 늦게 들어온 아, 거기는 지정석이네요 거의. 뭐냐면 이제 펍이 있어. 네. 그 구단들마다 그 구단 지역 바로 그 구단 경기장 바로 옆에 그 구단에 그 진짜 다이아드 팬들이 있는 그 펍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펍에서 아스날 팬들을 막 먹고 일단 있는 한 잔 마시고 시작하는 아니, 거네요. 벌써 취한 상태. 아, 한 잔이 아니야 이미 빨라가 되어 거의 있는. 빨라가 되는 거야. 네. 미친 듯이 술을 먹어 거기서. 그 거기서 술을 먹으면서 걔네들도 워밍업을 해. 아 나도 예열을 해야 되니까. 걔네들 경기 보기 전에 워밍업 딱 하면서 배 나와 있는데 워밍업을 한다고. 아 거기 워밍업 너 거기 잘못 들어갔다 맞아 죽어. 거기 들어가잖아. 네. 그럼 일단 막 때리고 막 때려. 그럼 스카이 스포츠 막 이런 거 다 떠 있어.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거 부르고 있는 거야. 아스노 이미 응원가가 거의 시작됐구나. 이러면서 막 네. 노래를 미친 듯이 부르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막 경기 시작하기 10분 전에 네. 갑자기 그 대장이 딱 일어나. 가자. 가가지고 딱 말하는 거. We are top of the league. We are top of the league. 하면 옆에서 막 We are top of the league. 이렇게 해. 계산은 하고 나가는 거죠? 아, 그건 모르겠어. 솔직히 이 아저씨들이 아니 거기는 아마 선패일 거야. 나. 내가 아, 매출을 그냥 달아놓고 먹는 건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장부에다가 우리 장부가 왔다. 장부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아저씨들 대부분 이빨 하나씩 없거든. 다 스킨헤드고 노동자분들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명히 이 노래를 부를 거야. 네. 경기 들어가기 전에 아스날 팬들이 딱 그 하나 하는 게 있어. 토트넘 전에 어떤 걸 하죠? 그 딱 대장이 분명히 딱 마이크 잡고 딱 일어날 거야. 아. 마이크가 아니지. 이게 예를 들어 그게 콜 뭐라고 해야 되지? 콜리더가 같은 느낌이지. 맥주를 딱 들 거야 이렇게. 에. 그럼 전부 다 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지 What do you think of Tottenham? 너 토트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기서 Shit! 이러는 거야. 똥이다. What do you think of Tottenham? Shit! What do you think of Tottenham? Shit! 이러면서 이제 Let's go boys! 하면은 전부 다 가면서 We love you us! No! We do! 이러면서 막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그 선수들보다 더 정신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 맥캔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아르테타보다 말 잘해. 아니 그 사람이 팀토크 잘해. 콜리더. 콜리더가 내가. 아 그럼 경기는 라크롬에 콜리더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이 아스날과 토트넘 경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전쟁이다. 한일전이나 다름없는. 전쟁이다. 런던의 한일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이번 경기에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네. 지는 팀은 6개월 동안 고통을 받는다. 누구한테 고통을 받아? 상대 팬한테. 아 그러니까 조롱과 엄청난 조리돌림을 받는다. 엄청난 조리돌림이고 학교를 가. 네. 너가 토트넘 팬이야. 네. 내가 아스날 팬이야. 네. 수업 중에도 너 보고 그냥 웃어. 너네 우리한테 졌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래. 진짜 꼬맹이 때 내가 그랬어. 내가 영국에서 학교 다닐 때 신기하다. 이러면 얘가 말해. What you laughing at? 너 왜 웃냐? 그럼 바로 그러잖아. 토트넘. 아니 근데 원래 토트넘이 해리케인과 손흥민 선수 이전 시대를 보면은 아스날한테 상대가 안 되는 클럽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떻게 북런던 더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긴장감이 좋아. 그 왜냐면 런던의 주인이 누구냐. 근데 애초에 아스날은 리그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었고 토트넘은 기껏해야 유로파를 나갈 수 있으면 만족을 했던 팀인데. 그렇지. 사이즈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 성적들을 바라봤을 때. 네.
보면은 아스날 자체가 챔스를 못 뛴 지 토트넘보다 더 오래됐고 토트넘이 냉정하게 성적으로 봤을 땐 최근에 더 많이 올라왔고 약간 그냥 항상 전쟁이었어. 근데 이거는 뭐 토트넘만이 아니라 첼시한테도 그렇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있어. 런던 클럽들 중에 어쨌든 빅클럽이라고 했을 때는 아스날과 첼시가 토트넘보다 더 빅클럽이잖아. 그래서 사실 아스날과 첼시는 토트넘은 무조건 승점 3점짜리다. 아. 얘네한테는 지면 안 되지. 깔고 가야 되는 원래 이런 거였는데 소니 오고 해리 케인 오고 막 지금 뭐 에릭선에 막 이런 모드리치 베일 에스크. 막 이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약간 토트넘이 이제 세진 거지. 엄청 위상이 높아진 그러면서 거네. 이 북런던 더비 이게 지금 더 과열이 되고 있는 거고. 아무튼 이번 주에 열리게 될 이 페리치 부상 저에 대한 의견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문도구님은 토트넘이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스널이 이긴다 생각하십니까? 아 솔직히만 해서 작년에 아스널이라면 제일 걱정이 안 돼. 아 작년에 리그 1위 경쟁을 하던 1위 경쟁을 하던 그런 퍼포먼스의 아스날이라면 질 걱정이 안 되는데 솔직히 올해는 지금 스타트가 그렇게 좋진 않아. 물론 13점을 땄지만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깔끔하지 않다. 깔끔한 승리들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꾸역승도 되게 중요한 승이지만 그쵸. 좀 힘들게 이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토트넘이 사실 분위기도 좋다. 그쵸. 맨시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정도 퍼포먼스를 원래 아스날이 작년에 보여줬었어요. 시즌 초반에. 그치. 근데 이번 시즌 보면은 맨시티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못 보여주고 토트넘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 내가 오래된 아스날 팬이지만 이 경기를 기다리면서 나도 토트넘을 응원하고. 그럼 아스날 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 조금 약간 좀 바뀐 거일 수도 있고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스날 경기는 안 챙겨봐도 토트넘 경기는 우리가 챙겨보잖아. 그렇죠. 지난주에도 아스날 게임을 거의 안 보시다시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슴은 아스날이 이기길 바라는데 정신은 토트넘이 이기길 바라기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 토트넘이 이겨야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냉정하게 경쟁력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분위기는 더 좋으나 토트넘은 아직 경험이 부족. 난 이걸로 딱 그냥 끝맺으면 좋. 근데 이 모든 문도근이 지금 말씀하신 뭐 경험 부족도 모든 이 외유의 이런 논란들에 이 경기 결과가 말을 해줄 것 같아. 만약에 이 경기를 토트넘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토트넘이 한 스톱 올라갈 것 같아. 구단 자체가. 근데 그렇진 않지. 어차피 다음 경기 리버풀이고. 아니 이번 경기를 지고 리버풀을 만나는 거랑 이번 경기를 이기고 리버풀을 만나는 거는 진짜 이 사기 자체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벌써 이 멤버 중에 지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죠. 페리시치가 일단 못 뛰고 그날 셰필드 경기를 뭐 무조건 물론 마지막에 극장골을 넣으면서 이겼잖아. 네. 그러면서 막 선수들이 손잡고 약간 2002년도 월드컵 이긴 것처럼 막 야 만세, 이거 만세. 이런 거 하잖아. 네. 너무 좋아.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아직 애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이 팀이 이겼다고. 확실히 어리구나. 근데 물론 걔네들이 먼저 그걸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또 히샬을 밀어줄 수 있는 멋진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얘네 어리구나. 얘네 셰필드 잡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게리 네빌이잖아 캐리거잖아 이럴 거야. What the fuck are they doing? They just beaten Sheffield at home. Why they celebrating like they won the league?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쟤네 왜 리그 우승한 것처럼 세레모니하냐. 이런 식으로 그 걔네들이 얘기를 해 원래. 근데 여기서 지금 페리시치가 빠졌다. 근데 해리케인의 바이백 조항을 걸어놨다라는 그런 기사가. 또 기사를 올렸어. 그럼 페드로 포로가 어떻게 지금 페드로 포로는 아스날전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야. 아씨 나 지금 흥민형 라인트 하는데 잠깐만 여기서 만약에 내년에 바이백으로 해리케인 다시 데리고 오면 야 나 누구 라인트 해야 돼 이러면서 지금 포로는 지금 막 야 근데 매디슨 형이 10번인데 야 그럼 매디슨 형 10번도 해리케인이 다시 가져가는 거야? 몇 번이야? 멘탈이 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그러면은 페리시가 이 들어올 타이밍에 과연 포스테코 감독은 누구를 넣을까요? 페리시 대신에? 네. 그냥 윙 자원 중에 너는 손톱이 나올 것 같냐?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일단은 손톱이 나오게 될 것 같고 선발로? 네 일단은 히샬리송이 지난 경기 잘하긴 했는데 솔직히 포스테코가 바로 히샬리송한테 몸을 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난 경기랑 똑같은 라인업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건 나도 동의하는 거. 네, 근데 이제 후반에 변화를 줘야 될 때 과연 페리시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페리시가 없으니까 누구를 넣을 것인가? 아까 댓글에는 막 뭐 브라이언 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힐은 페리시랑 좀 놀이 다르죠. 그리고 힐은 우측에 뛰어야 잘하지. 드리블러 유형이고 좌측에 뛸 때 잘하는 느낌은 아니고 정발로 뛰기보다는 약간 반대발로 뛰면서 흔들면서 들어가는 느낌인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히샬을 톱으로 두면서 손흥민을 왼쪽으로 빼거나 아니면은 벤 데이비스 투입을 시킬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처음 들어보는데 벤 데이비스를 레프트 백으로 넣어서 우도기 역할을 시키고 우도기를 오히려 왼쪽 윙에 넣어서 걔가 속도감이 있으니 그냥 나가면서 크로스 올리게 만드는 장면을 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포백 라인에는 큰 변화를 줄 것 같진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선발은 무조건 우도기가 나오겠지. 아
교체로. 교체로 이제 페리치를 넣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아. 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고민을 해봤단 말이야. 나라면 벤 데이비스를 왼쪽 백으로 기용하면서 똑같이 언더래핑 나가게 해주고 우도기를 바깥쪽으로 보낼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 맨유전인가 언젠가도 왜 벤 데이비스가 들어와가지고 언더래핑 나가가지고 네. 골 넣었잖아. 골 넣은 거 있잖아. 네. 그런 그림도 있고 또 이런 라이벌전 이런 라이벌전에선 솔로몬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없어 아직 존슨 이런 애 어리잖아. 네. 이런 애들은 자기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이 라이벌전에 대한 의식 이 라이벌전이 뭘 주는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 프레셔 너 이 토트넘 선수들이 아스날 경기장에 가잖아. 네. 이 받는 조롱과 이 막 욕과 이거를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다 감당하기 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 같은 이런 자원을 사용할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아 근데 이번 토트넘 경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수비 작년에 산다 라인 산체스 다이어 라인을 보면서 아 진짜 오늘은 어떤 실수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봤는데 일단은 이번 시즌 수비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아스날이 수비를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 포인트 하나가 있어. 어떤 게 있죠? 베테랑이라고 내가 지금 말했잖아. 네. 이런 경기에선 베테랑이지. 아 근데 로드로가 좀 처음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 근데 갑자기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베테랑 누구 있지 헤이 에릭 헤이 에릭 컴 히어 에릭 이러는 순간 이거는 젖이는 거야. 다이어 넣는 어, 순간 여기서 갑자기 베테랑 졌다가 헤이 에릭 다이어 이러는 순간 그럼 사고지. 다이어 딱 들어가가지고 손흥민 보고 왼발키 이거 알죠 이거 아. 이거 딱 찍어 차려고 하는 거 에. 그런 거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아 근데 비스마가 그 현란한 드리블을 어. 이번에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그게 난 이번 경기의 메인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뭐 외대구는 애네들 세계 탑급 미드필더잖아요. 어. 그 다음에 데클란 라이스도 그렇고 그렇지. 걔네들 앞에서 진짜 그게 될까요? 나 그게 궁금해. 나 진짜 궁금한 게 지금까지 이 경기들을 보면 네. 비슈마가 어쨌든 간에 그 드리블로 흔들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큰 도움이 되고 네. 그 부분들에서 굉장히 토트넘이 더 좋은 전개를 하는데 도움이 됐단 말이야. 네. 그리고 메디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대가 아무리 압박을 봐도 네. 자기가 견디면서 탈압해서 나가는 장면들 되게 많이 나왔어. 근데 사실 잉글랜드 국대에 갔을 때 네. 데클란이 위냐 메디슨이 위냐 했을 때 데클란이거든. 아직은 데클란이냐. 아, 데클란한테 못 덤벼. 그러니까 데클란이 위야. 그리고 여기 이제 딱 갔을 때 외대고르나 이런 애들이 하베르츠가 나올 수도 있고 재차박을 굉장히 빨리 한단 말이야. 뺏겼을 때 그 뺏기자마자 재차박을 정말 빨리 하는 그 아스날의 팀을 상대로 비슈마가 잘못 간접거리다가는 오히려 카운터택을 많이 맞을 수 있거든. 골을 먹죠 그렇게 어.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비슈마가 정말 중요한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난 이번 경기 하고 있어. 뭐 소니 아. 중요하다 이런 선수 다 중요하겠지만 이번 경기 토트넘이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스마다. 저는 메디슨이 볼 잡고 한두 명에게 못 달고 뺏기는 순간 토트넘 그치. 공격 전개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 둘을 사실 막는 순간 토트넘은 전개가 안 돼. 토트넘은 시체가 될 수가 있다. 어, 난 진짜 그래서 포스텍 감독이 또 어떤 전술을 가져 나올지가 난 굉장히 궁금해. 그러니까 원래는 비슈마를 여기다 놓고 사르랑 메디슨을 누면서 전진적으로 플레이 가져갔잖아. 네. 또 셰필드 때 보면 정말 소름 돋았던 게 사르를 내려오게 만들면서 볼을 또 안으로 더 네. 깊게 넣었잖아. 인버티드. 어, 인버티드인데 아예 깊게 넣었어. 공미처럼. 이 사람은 변화를 주는 사람이야. 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다. 내가 지금까지 다섯 경기를 본 포스텍을 바라보면 난 이번에 포스텍이 선발 라인업을 약간 바꿔 넣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 꼭 이럴 때 변화를 주면은 개털리는. 어,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아니, 여러분, 그건 맞아. 근데 그건 맞아. 축구라는 게 후기가 잘 가고 있는데 감독이 가끔가다 명장병에 걸려가지고 작전밥에 서가지고 꼭 안 하던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그거 지도자 할 때 많이 했어. 그러다고 개털려요. 근데 나는 그럴 것 같아. 왠지 포스텍이 네. 우측에 뽀로 내보내고 로메로랑 반더벤 그대로 내보내고 네. 왼쪽 백에 우도길 내보내 그 다음에 비슈마를 내보내고 그 옆에 사르를 세우잖아. 네. 난 이번 경기 여기에 사르 안 세우고 호이베르 넣을 것 같아. 아, 수비적으로 좀 더 탄탄한. 아니, 어차피 뽀로를 전진적으로 내보내면 호이베르가 지난 경기에 사르가 뛴 것처럼 내려오면서 커버하면서 플레이해주기 때문에 나 왠지 호이베르를 넣고 뽀로를 더 전진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난 포로가 이번 경기에서 전진적으로 나가면 많이 뺏길 것 같은데 턴오버 엄청 줄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리고 거기를 파고 들어가는 선수가 누구야? 마르티넬리잖아. 어 마르티넬리 다쳤는데 그럼 트로사르. 아, 트로사르 강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 경기야. 은케티아가 뛰느냐 아... 제주스가 선발로 나오냐. 근데 은케티아 요즘 활약 보면은 그렇게까지 막 욕먹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니, 솔직히 적당히 해주고 있어. 네. 적당히 해주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은케티아보단 제주스가 이런 경기에 나와줘야지. 그래서 제주스를 최대한 요즘 보면 막 75분까지 안 쓰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제주스가 선발로 나오면 난 아스날이 그냥 이겼다 봐. 아, 난 근데 그것도 보고 싶어. 미키 반더벤이랑 로메로가 최근에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 근데 과연 제수스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부카요 사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부카요를 우도기가 막을 것인가? 어. 이것도 많이 궁금하긴 해.
해요. 진짜 피튀기긴 하겠다. 이거. 근데 우도기가 북하요를 죽이지 않을까? 나는 우도기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북하요 죽일 것 같은데 진짜. 아, 그것도 네. 맞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뒤에 벤 화이트가 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손톱이 나오면 이번 경기에 손톱이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또 좀 높은 많이 게 많이 높지. 이 아스날이 빌드업할 때 보면 라인을 엄청 끌어올리고 사이드풀백을 엄청 전진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살리바나 이 가브리엘 그 친구들 보면은 손흥민 선수보다 달리기가 빠르진 않아요. 아, 그건 그렇지. 그럼 카운터 어택을 딱 칠 때 공을 끊었을 때 메디슨이 딱 받아서 넣어주기만 한다면 손흥민 뒷공간에다가 찍어 넣어주면 손흥민이 그 분야 하나만큼은 사실상 지금 탑 레벨이잖아. 나이가 있어도 뒷공간 열려서 팀 투패스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은바페보다도 그러니까 텔레비전 꾸면 돼요. 그때부터는 어, 꺼놓고 다시 키면 1대0 돼 있지. 세레머니 이거 하고 어. 있을 거야. 끄고 틀면은 그러니까 딱 껐다가 띠리링 하고 다시 뚝 하면 띠리링 하면 손흥민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원더골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어, 와, 그건 맞지. 네. 근데 아르데타의 스타일은 그런 것들을 막 본인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비 라인을 일부러 내리진 않는 감독이라 또 본인들은 본인의 플레이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다. 자, 그러면 한번 예상 한번 해봅시다. 네. 토트넘의 스코어는 3-2. 3-2 토트넘이라고? 네, 저는 토트넘이 3-2로 이게 많은 골이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어, 아스날이 보면은 뭐 한 골 먹으면 두 골 때려 넣는 팀이기도 하고 어. 토트넘도 이번에 경기 뒤집는 걸 보면서 많은 득점이 나올 것 같다. 나는 2-1이나 3-1 누가 토트넘이 이긴다? We love you all snow. We do. We love you all snow. 아, 그러면은 약간 전개가 이거네요. 선제골은 토트넘이 넣는데 결국 아스날이 뒤집는 그림을 보는 건가요? 뭐 그렇거나 네. 아스날이 두 골 정도 넣고 그냥 토트넘이, 토트넘이 따라간다. 하나 따라왔는데 어... 희망고문 그만해줄게 하고 이제 데크란 라이스의 결승골 아... 이런 느낌? 그리고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여태까지 포스테코글루가 지금까지 만났던 팀들 상대로 항상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잖아요. 과연 아스날 상대로 점유율을 가져갈 것인가? 못 가져가지. 아니 나 진짜 궁금해. 아니, 진짜. 아스날은 네. 전방 압박을 미친 듯이 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몇 번 풀려져 나오면은 아르데타가 분명히 밖에 지시가 들어갈 거잖아. 어. 내려앉으라고. 그냥. 그럼 압박을 더 잘하겠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토트넘이 또 공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토트넘이 점유율을 못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쉽지 않은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포스테콜로가 그냥 손톱 기용하면서 딱 끊었을 때 뒷공간 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공격 루트가 거의 없어요. 많이 없지. 거기다 네. 페리시의 그 크로스 공문까지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 빌드업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버티드 풀백으로 쓰면서 주고 계속해서 사이드 풀백이 나가고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이 돌아가야 돼요. 근데 공이 안 돌기 시작하면은 아마 포스테콜로한테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근데 나는 아스날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네. 일단 제주스가 건강하다. 네. 그 두 번째는 롯폴딩이 없다 이 팀에 더 이상. 아, 홀딩. 항상 어, 홀딩 뻘짓, 항상 홀딩 있으면은 난 아스날이 졌다라고 말했어. 홀딩이 벤치만 앉아 있어도 아스날이. 근데 홀딩이 이제 떠났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스날이 이길 거. 그리고 제일 좋은 그림은 이거죠. 네. 아스날이 승리를 해주고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는. 난 딱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 아무튼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리게 될 이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프리뷰 영상 계획하시고 있나요? 해야죠. 아... 항상 미리 보는 토트넘을 어차피 해야죠. 일요일 경기니까 토요일쯤에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토트넘이 이길 것인지 네. 어떻게 하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지 네, 그 프리뷰 영상을 또 분석해서 올릴 거고